감사원이 윤석열 정부가 사퇴를 압박해온 전 정부 인사에 민간인 시절 기록까지 사찰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감사원법 제50조 2항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입니다. 감사원이 7,000명 넘는 공직자들의 5년치 철도 이용 내역을 제출받았고, 이 중 여권의 사퇴 압박을 받은 기관장들의 민간인 시절 자료가 포함된 사실이 지난주 보도되었습니다. 권성동 의원이 혀 깨물고 죽지라는 그언으로 노골적 사퇴 압박을 한 김재남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에 이어 이번에는 이주민 도로교통공단 이사장입니다. 공교롭게도 장재현 의원은 지난 7일 국감에서 이주민 이사장을 향해 문재인 정권의 보훈 정실 인사에 활용 점정 운운하며 용퇴를 요구했습니다. 윤핵관들이 앞에서 공개적으로 사퇴를 압박하고 감사원이 뒤에서 민간인 시절 기록을 사찰한 셈입니다. 앞에서 끌고 뒤에서 민 대감 게이트의 실체가 전 정부를 겨냥한 정치 탄압임이 너무나 자명해졌습니다. 권익위, 방통위 등 전 정부 인사에 대한 표적 감사부터 전직 대통령 서면 조사, 대통령실 문자 직보와 민간인 사찰 의혹까지 감사원은 무차별 불법 감사로 최소한의 절차와 명분마저 내팽개쳤습니다. 그런데도 대통령실과 감사원은 혐행은커녕 은근슬쩍 발뺌하기 바쁩니다. 당장 이관섭 국정기획수석과 유병호 사무총장 간 주고받은 전화통화와 문자 내역부터 낱낱이 공개해야 합니다. 이관섭 수석도 떳떳하다면 우리 당 법사위원들의 국정감사 출석 요구에 당당히 응해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과 감사원의 불법 유착 감사인 대감 게이트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문책을 엄중히 촉구합니다. 이미 최재해 감사원장 사퇴와 유병호 사무총장의 해임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 진실을 뭉개려 한다면 자시할 수 없습니다. 감사원 원장과 사무총장,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 모두 공수처에 고발 조치하겠습니다. 아울러 감사원을 감사할 책무가 국회에 있는 만큼 청문회나 국정조사 등 법이 정한 절차도 검토하겠습니다.